통신장비 기업인 삼지전자가 개발한 광중계기가 이동통신사들의 5G 인빌딩 구축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광중계기는 고객들이 건물 안에서 5G 무선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핵심 장비인데요. 5G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장비 수요가 늘어나는 등 제품 생산과 수출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명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5G 전국망은 물론 대형 건물 내 장비 구축 작업에 속도를 올리는 가운데 삼지전자가 개발한 5G 광중계기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광중계기란 기지국으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해당 지역에 5G 무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장비를 말합니다. 삼지전자는 건물 내 설치에 용이하도록 기존 LTE 장비에 비해 제품을 더 작게 만들고 소비 전력도 줄이는 등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글로벌 벤더들보다는 코스트적인 측면에서 좀 강점이 있고요. 5G 서비스 특성상 인빌딩에 이제 트래픽이 많기 때문에 저희 장비가 주요한 장비로 공급이 될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통사의 5G 인프라 투자 확대에 발맞춰 중계기 장비도 전국에 집중 설치될 예정임에 따라 물량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 본사에 통신용 중계기 생산 라인을 갖추고 전문 인력들이 부품 조립, 각종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품질 관리에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보통 한 그 7, 80대에서 100대 정도 하루에 만들어지고요. 특히 이제 시험할 때 주파수 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조밀하게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사람이 다 확인해야 되는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돼서 작업자들이 숙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외 수출도 활발합니다. 자사 LTE 중계기가 일본 내 지하철, 병원에 두루 사용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최근엔 5G 장비 공급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LG유플러스와 핵심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신규 장비를 납품하는 등 국내 통신사와의 협력을 통한 매출 증가, 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연구 개발부터 제품 생산, 품질 관리까지 전과정을 책임지는 삼지전자. 우수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5G 중계기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낼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명재입니다.